한 카페를 찾은 주인공 옥찬미. 그녀는 그곳에서 휴대폰으로 각도를 맞춰봅니다. 찬미는 6개월 전 원석이 자주 가던 카페를 알게 되었고, 그때 사진과 비교하며 원석이 앉았던 곳을 알아냅니다. 저 혹시 이 학생 아시겠어요? 그런데 박원석을 알아보는 한 알바생. 박원석인데? 세진이가 아는 학생이구나. 원석이 너무 좋은 애였어. 좋은 애였다고? 2년 전 세진을 찾아온 일진 무리들. 야, 권세진. 그들은 세진의 가족사를 들먹이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집엔 아빠가 둘이라며? 아닌가? 엄마가 둘인가? 어? 남자가 둘이면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야? 소염난 남자가 아빠인가? 아이씨, 여기서 개 냄새가 나냐? 개가 묻었나? 어? 아이, 개나 묻었네 여기. 다음날 이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고 세진아. 급기야 그의 머리에 우유를 부어버리죠. 자. 아이씨. 아 뭔가 아쉬운데. 세진아 제대로 씻게 옷 벗을까? 씨. 일라고. 그때 등장한 박원석. 뭐 하세요 씨발놈아. 야. 지랄 그만하고 꺼져. 모르는 거야 흉. 아 혹시 우리 커플이야? 그렇게 원석은 일진 사중경을 상대로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아 한번 뒤져보자. 오케이. 분이 덜 풀린 그들은 하교하는 세진을 기다려보지만 한편 어른스럽게 옷을 차려입은 뒤 산부인과로 향하는 소연과 아정. 너 그러고 보니까 가슴 좀 커진 것 같다. 시끄러워. 홍아정님. 아정이 들어가려던 그때 한 남자가 새치기를 시도하는데. 저기요. 우리 차례인데요. 금방 끝나요. 뭘 그렇게 놀라요? 네가 여길 어떻게 와? 나도 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 소년원 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한테 민사소송 냈더라고요. 취하세요. 나가. 뭐냐 저거. 그의 등장으로 병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주여권 맞는데. 응? 뭐 아는 애야? 쟤 나 중학교 후배야. 주여권이라고 엄청 큰 사건 있었어. 원장님 기름 좀 부어. 원장님 뭐냐 진짜. 너 후배라는 애가 진료실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원장이 써가지고. 아 맞다, 죽은 애 엄마가 의사였어. 그래, 엄마가 의사였어.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는데. 야, 아까 걔가 원장 딸을 죽였다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2년 전 혁건은 병원장의 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던 거죠. 촉법? 아, 씨. 한편 수원의 체육관을 찾은 재범. 수원이 친구라고? 안녕하세요. 기초반 등록한다고? 네. 그럼 일단 6개월 할인 이벤트가 있거든. 돈 없는 학생한테는 그게 개이득이거든. 관장님이 딜을 시도하려던 그때. 등록 안 돼요 관장님.
뭔 소리야. 고3이에요. 공부해야죠. 배우고 싶으면 졸업하고 와. 아저씨. 혹시 미성년자야? 성인인데. 왜? 아저씨, 나 쪼이가 가지고 담배 좀 달아줘. 아, 이 버릇없는 자식들이. 꺼져 이놈들아. 왜 이래? 꺼져 이놈들아. 꺼져 이놈들아. 그의 어설픈 말투에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재범. 아, 잠깐이면 얘 봐봐. 봐봐. 자. 야, 지수원이다. 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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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씨. 내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여긴 어쩐 일이야? 이들은 서킷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며 그들만의 우정을 쌓게 됩니다. 야, 나 죽인다. 대박.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재범.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그 자리엔 차키가 아닌 도서관 책이 놓여 있었죠. 책 속엔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는데 한편 병원장을 찾은 태소연. 우리 은진이를 어떻게 아세요? 어제 주유권이 선생님 찾아왔었죠. 누구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됩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소연은 그녀에게 복수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년 3개월 전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 앞에 나타난 주여권. 뭐야?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마침 어머니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다른 애들 보는 앞에서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꺼낸 말은 어차피 나 촉법이야. 이번 일 하면 유영은 6개월치는 되잖아. 딸 일은 엄마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면 되지. 그렇게 두 번째 복수대행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커지면 경찰이 들러붙으니까. 미안해. 조심할게. 그런 뜻 아니라니까. 다음날 재범에게 커피를 건네는 오성. 나는 집중력이 떨어질 때 에너지 드링크보다 커피가 낫더라고. 형은? 집중력 떨어지면 쉬어야지, 오성아. 커피는 맛있다? 어? 어? 야. 어제 잘 들어갔냐? 그럼. 너 잘 들어갔어? 응. 지소환, 커피 한잔 할래? 어, 고마운데 나 커피 안 마시는데. 아, 소환아. 할 얘기 있어. 오성아, 먼저 들어갈게. 재범은 수원에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티켓을 주며 오늘 밤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챔피언 결정전? 맨 앞자리. 선수들 벤치 바로 뒤야. 야, 대박이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오성. 아는 사람 있어서. 너 농구 좋아하는 것 같길래. 나 엄청 좋아해. 어떻게 알았냐? 하는 거 봤지. 나 뭐 물어볼 거 있는데. 뭐? 잠시 후 재범은 오성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얘가 누구야? 왜? 야, 들겠어? 하나도 못 들겠어. 왜? 박은석이잖아. 그는 급히 사진을 숨기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사진이 뭐가 잘못됐어? 재범이야. 지금 박원석 살인사건 때문에 학교 행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몰라? 내가 박원석 알고 있었던 게 어? 이 사진 한번 같이 찍은 게 뭐가 잘못이냐? 경찰에서 형 캐서 좋을 거 하나 없어. 형, 진짜 나만 믿고 명심해. 심지어 오성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진을 아예 불태워버리죠.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아, 아버지도 손님 접대하시나 봐. 네. 한편 협건의 동선을 파악하는 태소연. 주협건 그 새끼 동선 딱 잡혔어. 그녀가 제안한 날짜는 하필 재범과 약속한 오늘 밤이었죠. 너 오늘 아니면 안 될까? 오늘 안 할 기회가 없어. 무슨 약속인데 좀 미루면 안 돼? 미루면 돼. 아, 그 핸드폰 줘. 카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 있을게. 잠깐만, 나 카톡 하나만 보내고. 그렇게 재범에게 문자를 보낸 뒤 범죄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깁니다. 완벽 무장을 한 뒤 카센터로 들어가는 수연. 아빠 왔어요?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는데 성공하죠. 지난 3개월 전에 네가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죽인 여학생 신문진. 너도 그렇게 죽어야겠지? 너 이제 초보 아니잖아. 살려달라는 말 잘못했다는 말은 신문진 어머니한테 가서 하는 거야. 알겠어?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해. 용서를 받든 못 받든 죽을 정도로 사죄해. 사죄를 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수원은 그에게 살짝 겁만 주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다음날 소연과 접선하는 수원. 어젯밤 별일 없었어? 일은 잘 됐어. 그녀에게 맡겨뒀던 핸드폰을 돌려받고. 소나. 어, 재범아. 점심은 같이 먹어줄까? 수연이야. 이번에 지수원이라. 한편 범죄 현장을 찾은 경찰들. 그런데 희생자는 수원에게 참교육을 당한 주여권이었습니다. 대박. 한편 학교에선 원석과 찬미가 친남매라는 소문이 퍼지고 마는데. 대박. 옥찬미 박원석이랑 친남매래. 어? 박원석 사건 수사하는 형사가 얘기해 준 거래. 둘이 친남매래. 와, 진심 후달린다. 그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대체 왜? 소식을 들은 지현은 찬미에게 시비를 걸어봅니다. 야, 너 박원석 동생이라매? 아, 진짜. 야, 졌다. 야, 미친, 그래놓고 뭐? 나랑 기호성이랑 남매라고 까발리고 지랄을 해? 그거 내가 떠든 거 아니라고 했잖아. 왜 숨겼냐? 시치미 떼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니까 좋아? 학교 분위기 개같이 만들어놔서 좋겠다. 야, 국지연. 이 모습을 본 아정이 한마디 해보지만. 넌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가 알던 애가 죽었는데. 아, 지금 남친 동생이라고 편들어주는 거야? 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지. 맞아. 쳐 맞고 질질 짜기 싫어. 야! 이거 안 나! 아!
그렇게 제대로 참교육 당해버린 국지연. 선생님, 요즘 학교 분위기 왜 이래요? 탁 시키세요. 경찰들은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 사준경을 찾아갔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터져서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요. 아무튼 냄새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는 그런 알코올 냄새요. 사진부실에서 범인하고 처음 맞닥뜨렸을 때 상황 다시 얘기 줄래요? 상황이라 할 것도 없어요. 아이씨, 졸라 쪽팔린 얘긴데. 그냥 원펀치에 기절했다니까요. 아무튼 뭐 아이씨, 졸라 잘 치는 새끼입니다. 예. 범인은 선수 중에 찾아보세요. 원펀치에 정신을 잃었다는 소리에 수원을 의심하는 소정. 사준경이요? 걔랑 학교에서 엮일 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요? 그에게 유도 질문까지 시도합니다. 격투기 운동은 언제부터 했어요? 중3 때부터 했는데. 오, 잘하겠네요. 펀치도 세고. 선수로 나갈 거예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내 평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맨주먹으로 사람을 치면 한 방에 기절하는 거 그 진짜예요? 급소에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한편 딸 지연의 얼굴을 보자 심란한 기왕도. 오성이, 너는 지연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아, 왜 오성한테 그래요? 오세가 봤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못 봤으니까 그렇지. 아, 그리고 너 용탄고 요즘 문제 많으니까 조심들 해라. 그 지난번 사진부실 폭행 사건, 그것도 범인이 너희 학교 다니는 애야. 사진부실 폭행 사건은 범인 안 잡는 게 낫지 않아요? 마두칠 한 놈 팬 거니까 정의 실현한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정의는 경찰이 지키는 거지. 그런 놈 안 잡고 놔두니까 살인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성은 사준경 사건의 범인이 또다시 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야, 너 저쪽으로 가야지. 이제 정규 애들 다 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돌아가냐? 네 길이 훨씬 가까운데. 아, 진짜 어차피 그년 때문에 스타일 존나 구기네 진짜. 퇴학 시킬 거야? 퇴학이든 출교든 학교에서 내보내면 안 되지. 내 옆에 두고 사람 만들어야지. 나만 보면 벌벌 떨고 설설 키게 참교육 시켜야지. 참교육이 고생이 많다. 그는 찬미를 참교육해주겠다는 지연에게 자신이 직접 해결할 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교하는 수원을 기다리는 사준경 패거리들. 지수원 씹새 일로 와. 그는 수원의 싸움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죠. 야, 헤이기 어디 갔어? 이 개새끼야. 아, 밟아. 형, 집으로 가자. 지나가면서 이 새끼들이 신고했을 거야. 그냥 족밥이었는데? 칠 줄도 모르는데? 아, 이 새끼 뭐지? 그날 체육관에서 미쳤나? 난 또 좀 잘 치는 줄 알았지. 아닌 것 같지? 혁건의 죽음으로 병원장을 찾아온 소정. 뭐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필 소연은 화장실에서 경찰과 마주치게 되는데. 우리 영웅 잡지 마세요. 가시라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저기요. 네. 핸드백. 서둘러 병원장을 찾아보지만 주혁건 죽었어요. 그 시각 같은 CCTV를 돌려보는 경찰들. 범인으로 보이는데 특이하게 배낭을 맸네. 범행에 쓰인 도구가 많습니다. 복면, 테이프, 장갑, CCTV 가리는데 쓴 우레탄 폼. 기름 냄새랑 알코올 냄새요. 그걸 왜 몰랐지? 예?
기름 냄새, 알코올 냄새. 볼링장이야. 볼링핀에 묻은 기름, 그걸 닦는 알코올. 소정은 단번에 볼링장에서 알바하는 수원이 범인일 거라 직감하게 되고. 야, 혁건이 왜 죽어? 한편 혁건의 소식을 들은 수원은 큰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야, 나 아니야. 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자수할래? 때리기만 했다고 먼저 자수할까? 야, 그건 안 돼. 살인범으로 덮어 쓰는 것보단 낫잖아. 지금 감방에 들어갈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경찰은 곧바로 수원이 일하고 있는 볼링장으로 향합니다. 용탄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수원 학생 여기서 알바하죠. 게임 물품 어디에 보관합니까? 게임 물품은 락커에 있죠. 잠가야 되니까요. 수색 좀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수색을 시도하는 경찰들. 왜 그러시는데요? 저기 수원이가 뭐 사고치고 있어? 아니, 수원이 물품 왜 수색하는데요? 마침 수원이 이들의 앞에 나타나는데. 결국 손 쓸 새도 없이 락커룸 앞에 서게 된 수원. 지수원 학생, 직접 열어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이미 동행하고 락커는 부서서 열고 사후영장 청구할 거예요. 다행히 그 안엔 평범한 학생이 들고 다니는 가방뿐이었죠. 뭐야? 교복하고 가방이네? 아니, 도대체 뭘 찾는 건데요? 에? 사람을 의심을 했으면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수원이가 뭘 잘못했는지. 현영사, 여기 마스터키 받아서 락커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해. 기계실도. 난 볼링장 내부 확인할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락커룸을 다 확인하겠다고요? 볼링장 내부를 확인하겠다던 소정은 수원 몰래 체육관으로 향하는데. 아, 예, 선배님. 나 지금 지수원 체육관 가고 있는데 말하지 말고 지수원 좀 잡아들고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뭐야, 지수원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사격 연습을 하던 찬미.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되고. 체육관에 오자마자 연장을 꺼내는 소정. 아니, 아무리 경찰을 부르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들이닥쳐 절단기 갖고 열쇠를 딴다고? 영장 있어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키세요. 됐고, 나가. 내 체육관에서 빨리 나가. 경찰이면 다야? 나가라고. 결국 무방비 상태로 사물함이 뜯겨지고 마는데. 그런데 수원의 가방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 참, 진짜. 겁나게 어이없네, 진짜. 뭐 뒤지게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뭘 찾는다는 거야? 수원아, 살인사건이란다. 아, 간만에 욕 나오네, 진짜. 아유, 짜증나, 진짜.
방 좀 봐도 되겠어요? 저한테서 뭘 찾는 건데요? 살인사건이라뇨. 일 잘 못하겠으면 직업 바꿔보세요. 사람 그만 괴롭히시고요. 한편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향하는 찬미. 그녀는 수원의 가방을 택배로 붙이는데 며칠 후 부산에 있는 보육원으로 향하는 찬미. 찬미야, 오랜만에 왔는데 좀 들어갔다 가지 와. 죄송해요 선생님, 약속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럼 좀 일찍 오지. 네가 보낸 택배. 감사합니다 쌤. 한편 사물함을 열어본 수원은 그 안에서 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배낭 찾고 싶으면 부산으로 와.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수원. 찬미, 아직 안 온 거야? 옥찬미. 찬미는 원석을 죽인 범인이 수원일 거라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 찬미, 내가 안 죽였어. 진짜. 그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 뭐야, 재미없게. 야, 옥찬미, 뭐 하는 거야?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3인칭 복수 56화 줄거리를 요약한 리뷰 영상으로, 본편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